time, even in the cave. I am a great tiger, the best hunter. Everybody runs away. I am a great hunter, tiger. Tig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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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am the king of animals. Tiger! I am a nice hunt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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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am the king of animals. Tiger! I am a nice hunter. Puffer monster heart is a cherished sport when I learn. I am a great tiger, the best hunter. I always hunt by myself. I am a great hunter, tiger. Tig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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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am the king of animals. Tiger! I am a nice hunt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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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am the king of animals. Tiger! I am a nice hunter.트랄라 피터팟 퍼즐맨. 오늘의 이야기는 My Tiger Sister. 아주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토끼는 평소처럼 열매를 캐기 위해 산으로 올랐어. 그런데 어디선가 큰 울음소리와 발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지 뭐야. 엄청 커다랗고 힘이 센 동물 같은데? 퍼즐을 풀어서 어떤 동물인지 맞춰볼까? 맞았어!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호랑이였어! 호랑이다! 내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토끼가 잡아먹히겠는데... 토끼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갈 텐데... 평소라면 그랬겠지만 영특한 토끼는 머리를 굴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냈어! 아니... 꼬리에 날카로운 이빨에 이 발톱, 이 줄무늬 털까지! 아이고, 언니! 여기 계셨던 거예요? 뭐? 언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제 언니가 분명합니다! 아니, 토끼랑 호랑이가 어떻게 자매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산에서 언니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언니를 찾아 헤맸지만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꿈속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신이 잃어버린 딸인데 이런 모습이라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네 언니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에게 자신들이 자매라고 거짓말을 했어. 호랑이가 토끼의 말을 믿을까? 퍼즐을 풀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자. 어머니를 본 적도 없었고, 토끼가 너무 간절해 보였기 때문에 토끼의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러냐? 내가 어머니에게 진작 찾아갔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이제까지 못한 효도를 위해
한 달에 두어 번 동물을 사냥해 찾아갈 테니 그렇게 알거라. 토끼는 호랑이를 만나고도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나왔어. 그럼 애니멀을 따라가 호랑이가 동물 사냥하는 것을 도와주자. 대단해! 그 후로 정말 한 달에 두 번 호랑이는 동물들을 사냥해 집 앞에 놓아두었고, 토끼와 토끼의 어머니는 호랑이의 효심에 감탄했어. 무서운 동물인 줄만 알았더니 호랑이의 효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토끼 너도 호랑이를 진짜 언니로 여기고 잘해주도록 하여라. 네, 어머니.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토끼와 호랑이는 어머니를 산속에 함께 묻어주었어. 호랑이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언니, 그러지 마시고 뭐라도 드셔야지요. 내 동생밖에 없구나. 비록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우애를 잊지 말고 살자꾸나. 비록 거짓말로 시작한 가족이지만 토끼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호랑이를 진짜 언니처럼 여겼고, 호랑이도 토끼를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우애 좋은 자매로 지냈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는 게 이런 뜻인가 봐. 어떻게 호랑이랑 토끼가 자매일 수 있지? 저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돈트, 또 이야기에 집중 안 했구나? 어? 들켰어? 돈트는 나랑 형제라 그러면 믿을 거야? 에이, 색깔도 생긴 것도 다른데 어떻게 형제야? 어? 뭐야? 정말이야? 뭔데?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Tiger, 호랑이, Claw, 발톱, Stripe, 줄무늬, Strong, 힘이 센, Animal, 동물, Tail, 꼬리, Hunting, 사냥.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